아, 여러분, 네, 제가 내일 네. 은혁이 숙소에 갑니다. 제가 아?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지마 드릴 야 애장품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셨죠? 제가 가서 꼭 가져오겠습니다. 기대해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애장품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가서 제 애장품은 내일 진짜 제가 제 숙제로 진짜 제 제가 애장품은 책임을 지고 제가 인혁의 숙소에 정말, 가서 정말 아끼는 방으로 들어가서 동해를 드릴게요. 영상을 찍고 네가 내 애장품이다. 영상을 찍고 얘 가져가세요. 제가 인증샷을 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드리는 거지? 여러분 얘 제가 포장해가지고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제 여러분의 애장품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드립니다.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별빛이 내린다. 네. 랄랄랄랄랄랄라. 제가 3시까지 숙소에 갑니다. 가서 은혁이 현금이 됐든 기타가 됐든 옷이 됐든 아이폰이 됐든 비싼 걸로 제가 가져오도록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애장품 이동해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영상 인증샷 제가 찍어서 데니쇼에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쇼 메인 MC 동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날마다 날마다 해 저마다 아우 너무 길었다. 가자. 자, 시즌4로 찾아온 은혁입니다. 아, 아쉽게도 애장품 아 이게 이 아, 아이패드로 아, 제가 가져가서 아 제가 검색해봤는데 영상을 찍어올 것을 김영란법에 걸린대요. 약속을 드리면서 아 아쉽습니다. 아 지금 혹시 가지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에 아니요, 적어주세요. 제가 애장하는 저희 숙소 공기 드릴게요. 제가 항상 애장 아 제가 애장하는 은혁이의 핸드폰 번호 내일 에 안 되겠다. 제가 그래요 010 이동핵 번호 드립니다. 제 애장하는 번호 자 9 3 닥치세요.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하루에 먹는 그 이제 단백질 양이랑 아,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써서 좀 보내주세요. 아 저는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저는 저도 요새 그 단백질 식단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탄수화물 좀 줄이고 이제 맵고 짠 거 네. 줄이고 네. 그래서 좀 단백질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중에 조금 이런 레시피도 좀 궁금해요. 조금.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뭐 가끔씩 이런 치팅데이에 이런 식으로 칼로리 폭탄 뭐 이런 거 한번 먹는 것도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요거 식단 한번 끝나면 한번 이렇게. 숙소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 안 돼. 아직 안 돼. 왜? 안 돼. 이번 달에 촬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있는데? 그럼 좀 말씀 좀 드리자. D&E? 뭐 자켓? 아. 뭐 컨텐츠도 뭐 찍어야 되고 누구? 우리 둘이? 어 둘이 D&E 아 스포 하나만 부탁드린다고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께 그럼 이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뭐 궁금하시면 말씀드리죠 뭐. 네. 에, 우리 엘프는 이런 거 안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 별님들은 에, 스포 이런 네. 걸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자켓 찍습니다. 이번 달이야? 어 맞나? 다음 아 이번 달인가? 아 이번 달 어 이번 달이다. 맞다. 아. 그래 그래서 관리를 해야 여러분들 돼.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이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출격합니다 이거 진짜. 다음 주에 그리고 네 화보를 또 찍어야 돼요. 어 디엔이가 아,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에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닌데 일요일 아니야? 네 월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모르지 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알겠어요. 이 정도면 네 스포 됐죠? 아 스포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거는 네. 스포라기보다는 좀 지나간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원래는 진짜
이게 우리가 제니쇼에서 스포가 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요? 저번에 희철이 형 나왔을 때. 아, 콘서트? 아니, 우리가 콘서트 얘기를 우리가 노래 나갈 때 했는데 입모양을 보고 다 맞췄더라고. 입모양을 봐가지고 그걸 다 정확하게 써서 아니, 해픽을 해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와. 내가 아 방심했다. 진짜 나중에 이거 편집된 거 보고 방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네. 저희가 9월 4일, 5일 그 콘서트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체조 경기장에서 한 거리두기 해서 그때는 5천 명까지 가능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 하려고 이제 대관까지 이제 다 돼 있었고 저도 이제 연출 미팅을 이제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네. 네, 아무튼 뭐 미뤄졌어요. 그래서 네. 미뤄진 게 근데 아직 무기한으로 미뤄진 거라서 네. 에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네. 뭐 데니쇼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스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심해서 그래. 자니?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밖이 얕은 금 없는 문자를 보내보지만 자니?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외로워요? 아니요. 외로운 것 같은데. 좋은데? 가죠 이제. 어딜요? 다음. 준비하는데 너예요? 자 이번 시.